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5년 동안 함께한 좌완 투수 브룩스 레일리와 결별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데려왔습니다. 롯데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활약한 우완 투수 댄 스트레일리를 계약금 30만 달러, 연봉 50만 달러에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댄 스트레일리는 2016 시즌을 비롯해 총 3시즌에서 두자릿수 승리를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통산 44승 40패 평균자책점 4.56을 기록했습니다.